아니, 국민들한테 제가 판단 기준을 보여드리겠다. 누가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 군 누가? 방첩사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지금 애들이 압수수색한 거죠, 지금. 네. 그 네. 책에 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장관회담 대화 내용이 나와 있다 이건데 네. 민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국방부 입장은 자 민감하다는 것과 군사기밀은 다를 겁니다 아 예.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서 술 먹고 다닌다 네. 민감한 내용이에요 터지면 이거 세요 그러나 국가기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군사기밀이라는 건 1급, 2급, 3급에 등재된 내용을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정황이라든가 또는 이게 민감하지만 군사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면 군사기밀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 공익을 위해선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처벌받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 경우는 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그 대중국 뭐 저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때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서 대중국 네. 견제하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 아무런 기밀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 나와 있다는 건데 전시에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결심해야 될 핵심 항목이 25개가 되더라. 네. 그런데 보통 군사 비밀 문서도 그 제목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네. 내용이 비밀이지. 그래서 내용이 삭제되면은 그 위에 뻘건 도장 매끝 기밀하는데 가위 펼치고 네. 이거는 이제 평문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목도 아닌 건수라거든요. 이게 군사 기밀이라고 네. 벅벅 우기는 거거든요. 근데 부승찬 박사가 그 군에서 정보장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안 감사도 많이 나갔고 이 보안 정보 다루는 게 본인의 그 업무기 때문에. 아이고, 이 책 내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지나치게 조심을 했더라고요. 아, 더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 네. 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야야, 이거 좀 저 구체성이 떨어진다. 내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군사기밀이라고 국방부에서 공익 제보가 있었다. 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한미동맹 업무를 다루는 그 부서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기무사는 수사를 하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기서 이게 저기 저 군사 기밀이다 아니다 하는 건 그 네. 전문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거기서 무슨 제보를 했고 그게 무슨 공익인데 그게 하나도 못 밝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만입니다. 그 저기 한 개인을 이렇게 신상털기를 해가지고 네. 심지어는 그 대변인 했을 때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이미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에요. 잡아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작정난 거지. 다 털어보자. 먼지 하나 안 나오나 다 털어보자.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아들이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